네, 계속 앰프 시리즈입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메인 앰프였잖아요? 네, 그렇죠. 있었는데 트위니버브로 바꿨는데 트위니버브 전에 이거 썼었는데 이걸 썼을 때는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풀스위치로 바로바로 이제 게인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트위니버브 소리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밟을 게 있어야 되죠. 레드락스 밟을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밟을 게 없어도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도가 좋은 한로드 시리즈의 제일 인기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바로 한로드 디럭스입니다. 네, 한로드 시리즈가 어쨌든 한로드인데 대표 모델이 한로드 디럭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로드 뭐 드빌도 지금 포가 나온 상태라 조만간 한로드 드빌도 리뷰를 해보겠지만 네. 어쨌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건 이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로드 시리즈에 뭐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한로드 디럭스와 한로드 형제격인 한로드 드빌, 그 다음에 블루리 이슈, 그 다음에 주니어 블루스 주니어 저희가 했었고요. 프로 주니어 있고요. 자, 요렇게가 한로드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후끈한 사운드가 기대되는 한로드 디럭스 4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0인치 스피커가 하나가 들어있는 40와트고요. 40와트 스피커가 약간 요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이렇게 네. 있습니다. 딱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그 블루스 주니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포를 했잖아요. 네. 그거 스펙 변한 거보다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네, 그렇죠. 크게 스펙 변화는 없습니다. 달라진 거는 스피커가 셀레스천 G12P80에서 A타입으로 그냥 바뀌었다. 바뀌었다. 요거 말고는 저거도 똑같고 네. 뭐 진공관 구성도 똑같고 나머지 기능들도 똑같고 네. 근데 이제 디자인적으로 바뀐 게 있다면 요쪽이 이제 독본이었는데 네, 요거 케이스 요 이렇게 하우징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요게 굉장히 단단해졌고 내구성이 뛰어나게 바뀌었고요. 네. 사실 예전에도 내구성이 뛰어났어요. 네. 뭐 더 뛰어날 필요가 없는 내구성인데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요게 살짝 조금 빈티지한 그런 질감으로 바뀌면서 하얀색 노브로 포인트 노브로 다 바뀌었습니다. 원래 네. 까만 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좀 더 빈티지한 성향을 주겠다 그런 느낌이네요. 그냥 그 크롬 판넬에 까만 것도 괜찮긴 괜찮으세요? 네. 나쁘진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이긴 잘 보이네요. 네. 실측 수치도 똑같아요. 네. 24cm 네. 그리고 이쪽 길이가 60cm 이 밑에가 한 40.7 정도 네, 나옵니다. 그렇네요. 자, 그래서 무게는 20.5kg 정도 네. 그래서 한 5kg 정도 더 나간다. 블루스 주니어보다 이렇게 보시면 나간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모니터를 해볼게요. 네. 소리가 엄청 크네요. 어우야. 괜히 올렸네. 아우 야이 그만해. 버커 역시 40와트라 뭐 2도 못 놔. 이거 2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오래 쓰면 돼요. 아 힘이 빠져가지고 살짝 힘이 내려가게. 노멀 브라이트 한번 켜볼까요? 네, 방금 전에 눌렀었습니다. 아, 눌렀었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채널 셀렉터로 오케이, 드라이브 채널이죠? 겁나. 아, 겁나. 이거 드라이브 볼륨을 양을 올리시고. 드라이브죠. 지금 모 드라이브 아닌데 네. 저는 지금 드라이브가 가장 센 거고요. 모 드라이브 한번 가볼게요. 네.
자, 모드라이브로 가면요, 기본 드라이브는 그냥 오버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드라이브로 가면 약간 디스토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사운드가 활용도가 아주 좋은 아주 좋고, 네, 그런 네. 사운드죠. 이번에는 바로 싱글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좀 아무래도 팬더 거라 팬더랑 네. 잘 어울리네요. 이게 너무 리버브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네요. 좀만 올려도 길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게요. 네. 확실히 크죠. 어. 한 저기 네. 그 블루스 주니어보다 리버브 크기 훨씬 큽니다. 한 3 정도만 돼도 네. 상당히 의미 좋아요. 우리 한 10년 저 한 8년 전 기어 타임스 생각나네요. 이걸로만 다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어, 좋다. 자, 뭐 지금 본 김에 네. 좀 늦었지만 노브 구성 한번 이렇게 네, 살펴보자면은 인풋 1, 2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6dB 낮아지기 때문에 요거 네. 이제 액티브 픽업 있는 거 여기다 꽂으시면 되겠고요. 네. 노멀 브라이트 그다음에 모드라이브 모드라이브 누르시기 전에 채널 셀렉트 하시고 누르면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채널 셀렉트 하시면 노랑불 들어오고 네, 모드라이브는 빨간불 들어오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드라이브 양을 조절하실 수 있고 네. 그 전체적으로 이 마스터 볼륨에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얘를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마스터를 줄여놓으면 드라이브로 갔을 때 볼륨이 굉장히 작아지니까 적당히 마스터를 잘 세팅을 해놓으시고 이 볼륨과 드라이브로 밸런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3밴드 이퀄라이저, 리버브, 프레젠스, 프리앰프, 파워앰프, 풋스위치, 그 다음에 스탠바이가 따로 달려있죠. 자, 그럼 바로 채널 셀렉트로 드라이브 가보겠습니다. 뭔가 조금 그 예전 뭐 전작들과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뭐 사실 바뀐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또 한로드 D로서 들어보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좀 친절해졌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팬더 앰프를 치면은 좀 즐거운 좀 노스탈자를 자극하는 소리가 낙원상가 소리 나잖아요. 낙원상가 일체 갔을 때 이렇게 누가 네. 컴 테스트할 때 나오고 꽝꽝 이렇게 울리는 네. 앰프 소리 그게 그렇습니다. 참 그게 참 아 막 즐거워요. 어떻게, 네. 어떻게 들으면 노스텔죠. 네. 낙원상가 사운드.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저기가 있었잖아요. 모드라이브가 있었으니까 네. 여기다가 그냥 레드락스를 바로 밟았을 아, 때 어떤 사운드 비교만 해볼게요. 네, 네 지금 클린크 이게 밟는 좋네. 거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앰프에서 하는 거.
아유 좋다. 밟을 필요가 있나 이 정도면은 네, 네, 푹 꽂혀도 되는 아, 앰프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푹 꽂히십시오.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트윈 리버브만 쓰다 보니까 한 로드 디럭스가 그립습니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도로 바꿔놓을까? 아 이게 좋네. 아 좋네. 아 편하네. 아 역시 푹 꽂히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스피커가 하나라 약간 음장감은 트윈이 확실히 그렇죠. 저게 트윈인 이유가 네, 있죠. 네. 소리통으로는 압도를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쌍둥이가 하지만 불편하다.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수하고 페달을 세팅을 할 의지가 있다면 네, 네. 트윈 리버브로 가시고요. 네. 나는 푹 꽂히는 사운드 너무 좋다. 그럼 한 로드 디럭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저는 역시 좀 채널이 좀 있는 게 좋아. 좋아요. 몇 대 몇? 네, 선생님은 그대로 저는 올랐습니다. 8점. 네.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새로 나온 포 블루스 주니어와 한로드 디럭스 먼저 했고요. 다음번에 한로드 드빌로 네, 준비되는 대로 사전으로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예스.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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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 비트로 오세요. 악기 사무 가수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